네, 일단 선수가 그리웠고요. 네, 그리고 선수가 되게 하고 싶었고 또 자신이 있어서 복귀하게 됐고요. 또 코치 할 때는 이 선수하고 이 훈련에 대한 이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행복감을 몰랐는데 다시 선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저 주세혁 선수가 아직 그 죽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복귀했고요. 아직 은퇴하기에는 제 실력이 너무 아깝다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계기로 복귀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코치할 때는 이제 팀 전체를 이제 다 컨트롤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선수 한다면은 제 것만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창단을 해주신 한국 마사회 그 회사에다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희가 창단을 한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다양한 재능 기부와 또 사회 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 면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기력도 끌어올려서 국내외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양하게 선수층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베테랑 주세혁 선수부터 해서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전형을 갖춘 선수들이 다 모여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항상 즐겁게 또 자율적이지만 또 항상 규칙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20대 초중반인 박찬혁 선수부터 또 20대 후반 백광희 선수, 30대 초반 정상훈 선수, 또 주세혁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편하게 해줘서 지금 친구같이 지내는 상황이고요. 항상 숙소에서도 게임도 같이 자주 하고 그래서 지금 형들하고 꺼리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한국 마사회 남자 탁구단 파이팅!